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방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기본간호학 강의하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간호학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간호학은 말 그대로 간호학의 기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환자에게 제공되는 기본간호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로 실제 임상에서 수행하는 간호 수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 여러분들이 실습하시면서 해볼 수 있는 기본 간호 항목들은 많이 제한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기본 간호학 문제 패턴들이 이제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문제에 더 비중을 많이 두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물론 다른 과목도 다 어렵긴 하지만 그 구시 과목 중에서도 기본 간호학 과목을 조금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문제 난이도도 점점 더 올라가고도 있고요. 자, 그런데 기본 간호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과목들과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 간호학, 그다음에 간호 관리학, 모성 간호학, 아동 간호학, 이런 부분에서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간호학을 정리를 잘 해놓으면 타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타 과목에서도 들어있는 부분들이 기본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요점 정리해서 보면 좋겠고요. 국시 문제는 기본적으로 30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목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본에서 많이 나오는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 부분들은 어딜까요? 간호과정 부분들은 많이 빠졌어요. 최근의 분위기는. 그래서 나오는 게 간호 사정하는 거, TPI 바이탈 사인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투약 부분이죠. 그래서 투약 부분. 또 어디 부분이죠? 산소화 부분, 그 다음에 운동과 활동 부분, 그쪽 부분들이 출제 빈도가 훨씬 더 많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6회 문제로 12시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하는 수업 방식은 제가 조금 과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과목을 하게 되는데, 진행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는 잔소리도 비슷하게 되죠. 항상 하는 잔소리 뭐예요? 문제 많이 푸는 거에 목표를 두지 말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꼼꼼하고 명확하게 풀고, 틀린 문제 다시 되돌아보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점심 맛있게 드셨죠?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소화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상을 잘 차려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예요? 여러분, 상 차리는 게 쉽지, 먹는 거는 어렵지 않으시죠?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상을 차려놨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한 수저를 들어서 한 스푼, 한 스푼씩 아니면 여러 반찬들을 하나씩 집어서 꼭꼭 씹어서 내 걸로 소화시키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입니다. 그거를 다시 보미팅 하시거나 그런 액션을 취하면 안 되겠죠. 또 급하게 먹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체하는 수가 있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씩 천천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1회입니다. 1번. 맥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다량의 출혈이 일어난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맥박수가 감소한다. 자, 딴 거는 모르겠는데 출혈 시에 맥박수가 증가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맞게 고치면 다량의 출혈 시에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맥박수가 어떻다? 증가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맥박은 감소한다로 바꾸셔야 되죠.
디지털리스 투여는 맥박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다. 우리 디지털리스는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죠. 그럼 뭐죠? 맥박수를 감소시키는 거고 아트로핀, 에피네피린은 맥박수를 증가시키죠. 영어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심천맥박을 재게 되죠. 그래서 심천맥박을 재는데 30초만 재서 곱하기 1을 하면 된다. 아니죠. 엉아와 어린이들은 심천맥박을 재는데 1분 동안 다 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5번 조절되지 않은 심한 통증 그 다음에 만성